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민트백이에요. 이제 제가 손을 잠깐 멈추고 이거 이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봉봉정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먼저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거를 수다를 떨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야지 그때부터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드라마 재밌는 거 있나요? 드라마 재미있는 거 있으면 안 오셔. 금요일날 드라마들은 다 폭발시켜버릴 거야. 9시반부터 드라마 금지야. 어쨌든 요새 제가 텔레비 안 봐서 또 한동안 텔레비 안 봤어요. 그래갖고 요새 재밌는 드라마 뭔지 뭐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드라마 재밌는 거 있으면. 근데 금요일날 하는 거 여러분 재방송 봅시다. 라방에 보고 드라마는 우리 재방송 보는 걸로. 근데 요새 이제 저는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TV를 안 틀어놔요, 저희 집에. TV를 거의 안 봐요. 그냥 요새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만 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TV 많이 보시나요? TV를 틀면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신이 없고 산만해. TV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 집에 TV는 거의 장식품이에요. 틀어, 1년 365일 뭐가 나온 적이 없어. 게임할 때나 틀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용이죠. 게임용. 벽걸이에 게임용이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정말로 열혈하게 시청하는 그런 드라마 생길 때 예전에 본방사수 한 게 그 뭐였더라? 알람 브람 궁전의 추억인가? 뭐 그거 열혈사 그 저기 본방사수하고 저는 이렇게 막 달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달달하고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를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보면서도 막 너무 짜증이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로맨틱한 드라마라든지 왜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그 애간장 녹이는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보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난 그것만 궁금하다고. 그 중간에 막 빨리 돌려가면서 마지막 결과를 보고 싶은데 이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중간에 내용이 자꾸 잡다하게 붙으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죠. 보는 거를 끝까지 보는 거. 그래갖고 포기한 드라마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오고 나면은 그때 몰아서 한꺼번에 보든가. 왜냐면 뜨개질 하면서 뭔가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약간 공상과학, 예전 어렸을 때도 저는 책을 읽어도 공상과학 이런 거 전집 막 이런 거 사다 읽고 막 그랬기 때문에 공상과학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알람밤 궁전의 추억인가? 그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신 분들이 끝에 그 스토리가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 이러시는데 저는 뭐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 주인공이 그 게임 속에 갇힌 거 아닙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그냥 고스트로 살아있는 그게 된 거죠.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요새는 드라마 보는 게 없어요. 영화가 있든지 드라마가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드라마 뭐 좋은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추천해요. 이런 드라마 있으시면 중간에 얘기해 주시고 샵의 공방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거운 뜨개 나나 되셨나요? 자 오늘 금요일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이 다양한 게 있지만 오늘은 노트를 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띄엄띄엄 얘기해보죠. 금요일날 안 바쁘시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폼폼 요거 보여드렸는데 아직 커들포드샵 공방장 채널에는 업로드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그 편집이랑 업로드 캐첩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정말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다 떠는 많은 내용들은 중간에 제가 편집을 많이 해요. 근데 웬만해서 재밌는 내용들은 살려서 이제 올리려고 해도 너무 길게 돼 있으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중요한 내용만, 우리 뜨개인들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만 이제 추려서 편집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잡담을 하는 통에 편집하는 스스로도 너무 괴로워. 아니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한 거지? 막 편집할 때마다 아니 언제 저런 말 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다 봐야지만 언제 그 말이 끝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중간에 잡담이 없이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또 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시면 그 굉장한 그 핫스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요새 그 아주 센세이션한 분이 계세요. 이게 아이돌 뭐 웬만한 가수가 아니라면은 그 뭔가가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자마자 갑자기 구독자가 뭐 1밀리언이 넘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그 정도 가려고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 막 3년, 5년 이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획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은 영상 편집서부터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거 기술을 배우는 거부터 뭐 그런 거 편집하는 내용을 익히는 거서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하신 분,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도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이거를 처음부터 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독학으로 아니면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가면서 주섬주섬 배워가면서 이런 거를 어느 날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물론 편집하고 이런 것도 힘듭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 꾸준한 게 너무 힘들어. 이게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물론 어떤 유튜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거는 각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그 유튜버도 함부로 비난할 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독자가 많든 적든. 왜냐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알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도 이제 이게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뭔가 결심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번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매주 이 시간에 내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속이 돼버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못 지킬 때 사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오늘 하기로 했는데 모든 일정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날 샵도 안 열어요. 아침부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샵은 아침에 막 일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이걸 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샵도 안 열어.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해요. 순전히 라방을 위해서. 금요일은 하루 종일 라방 준비만 해.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저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게 띄엄띄엄 하는 사람은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계속 일정한 날짜에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불만을 좀 이렇게 발산하고요. 힘들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는 채널 중에 물론 대부분의 많은 채널은 뜨개에 관련된 거예요. 뜨개에 관련된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요리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 리뷰 이런 것도 보고, 뭐 되게 많은 채널을 구독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게 연관으로 이제 추천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는. 근데 이제 보시면 뜨개 하는 사람들은 이 뜨개 그 연관 추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데, 구독자가 많고 뷰 숫자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고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노출수가 많아지려면 다른 처음 이 채널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알려지려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추천 영상에 이게 떴을 때 우연히 이건 뭐야 하고 클릭해보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구독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인가 보니까 새로운 채널이 이제 추천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봤는데 요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요리는 이제 가끔 뭐 재미삼아도 보지만 또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는 거, 이거 먹방 플러스 요리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끔 보긴 하는데, 추천 영상에 어느 날 지난주인가 봐, 지난주에 백종원이 올라온 거예요. 백종원님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백종원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잘 보질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그 뭐였지? 골목 식당? 뭐 이런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백종원님 하시던 거. 옛날에 마이 리틀 TV인가? 뭐 그거 하실 때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로. 근데 그 뒤로는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백종원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이러고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용량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이 몇 개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 제가 그걸 봤는데, 처음에 4개인가 뭐 8개인가 있을 때 제가 첫 클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만 처음에 그게 영상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수가 정말 매번 리프레시 할 때마다 달라져. 막 팍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일 거야. 아마 하루인가 이틀 만에 1밀리언을 찍은 거야. 세상에. 지금 1.5 넘었더라고. 어저께 봤을 때 1.5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그,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유튜브 채널을 여니까 이렇게 하루만 해도 구독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도 요리 프로로 그런 거를 하루만 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가수가 아니라면, 아니면은 뭐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면 그게 정말 몇 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구독자 수라는 게.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떨. 어쨌든 볼 때 짧고 굵고 간단하면서, 간단 명료하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죠. 백종원님이 직접 편집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 팀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전문가를 쓰려면. 이제 언제까지 내가 혼자 할 거야. 이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저 정도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려면. 근데 이게 무슨 제가 방송국을 차린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욕심을 내야 될까 하면서도, 사람 욕심이란 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저는 또 막 좀 심각하게 꽂힐 때가 있어서, 이 영상도 그런 것 같아요. 편집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게 조금만 더 세련되게 나왔으면 좋겠다. 별거 아닌데 그냥 수다 떠는 내용도 조금만 편집이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이게 백종원님 채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가끔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방장 채널 열심히 봐주시는, 지금 저는 정말 그 구독자 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의 채널을 열심히 와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매번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숫자가 뭐 제가 10명도 안 됐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지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같은 분들이 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늘 봐주신다는 건 그래도 볼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늘 볼만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채널은 다른 채널들하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뜨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뷰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채널들 보면은, 뜨개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손만 나오시는 분도 있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주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디자이너랑 디자인, 실, 요걸 소개하기 위한 채널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닥 뭐 영상에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영상을 제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이 많은 게, 오프라인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온라인보다는
일대 이렇게 어쨌거나 사람을 만나서 옆에서 보는 거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는 정말 저의 걱정일 수도 있어요. 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한 번 잘못 들면은 물론 어떤 것이 다 뭐 틀릴 수는 없어요. 공예라는 게 틀린 건 있을 수 없어요. 다를 뿐이지. 근데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랑 이게 좀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 영상에서 뭔가 하나를 집중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보다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좀 다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 하나에.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아예 시담초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칼을 통해서 이제 가끔 그런 걸 시도하긴 해요. 이게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뭐 그런 채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 자체도 이 만드는 거를 하나하나 찍는다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만들면 오히려 쉬워요. 이걸 찍는다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제가 이번에 칼을 하면서 그럴 생각은 좀 없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 요 폼폼 이 매거진 소개해드리고 요거는 우리가 칼을 하지 않아요. 칼을 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민튼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폼폼 매거진을 발주할 때부터 이건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민튼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소품을 잘 만든 편이 아니에요. 소품을 잘 만든 편이 아닌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소품을 잘 만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일단은 패션에 관계된 그런 디자인 의상 실만을 다루는 샵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의상에 그러니까 뜨개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그 한 분야마다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야마다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역사도 다 다르고 또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고 이게 배울 게 정말 정말 많은 공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공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상도 종류가 많죠. 뭐 빈티지 룩이라든지 뭐 많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일상에서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모던 룩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빈티지를 거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빈티지만 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거든요. 저는 빈티지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모던 룩을 그냥 데일리 웨어, 그 다음에 클래식 웨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만 실들도 저희 가게에 있는 실은 다 그런 거예요. 의상에만 사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소품에 막상 쓸만한 그런 실들을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에 별로 소개하지 않을 뿐더러 많지도 않아요. 저희 샵의 종류가 그 실 종류가 의상 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외에 좀 저렴하면서 소품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들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개인적으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제 거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의상실로 그런 걸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고가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그거를 만들어서 고가의 실이지만 어쨌거나 그 의상실로 예쁘게 좀 남들하고는 다르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의상실 정도의 퀄리티로 소품을 만들게 되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보는 이건 외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일반적인 소품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키지를 만든다고 해도 팔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왜냐하면 그런 게 흔치 않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아티스틱한 소품 이런 것들이 흔치 않아요. 한국엔. 근데 요번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취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취미생활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취미를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동네에 그냥 아저씨 마트 가는 그런 자전거 정도로도 난 자전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마운트바이크처럼 막
기어가 막 10단씩 되고 막 엄청나게 좋은 자전거여야지만 자전거 취미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취미생활에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는 본인의 기준이 다 제각기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 오로지 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사용하는 실로 소품을 디자인하면 값이 너무 비싸다. 패키지가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 민트백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유럽에 다녀왔는데 제가 한동안 잊어버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 5년째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봤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가서 다시 봤을 때 좀 내 스스로가 뭔가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 저의 그 이런 공예에 대한 기준을 너무 한국의 그 상품에 자꾸 맞추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뭔가 판매에 연관해서만 내가 너무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이게 뭔가를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그런 가격을 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이제 실가게를 이제 몇 군데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크라프트 숍들을 많이 봤는데 아직 영상에는 다 소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 아직 제가 영상 아직 다 편집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려요, 아시죠? 저는 독학생입니다. 편집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눈이 이렇게 달라졌나? 그동안에? 거기 제가 예전에 살던 시드니에서 그런 샵들을 다녔을 때는 그냥 너무 흔하게 본 거라서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소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옷을 봤기 때문에 소품에 대해서 그닥 눈여겨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주로 제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다른 샵들은 어떻게 디스플레이 했지? 이런 거를 많이 보려고 했는데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디스플레이 해놓은 걸 보고 진짜 많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요번에 갔다서 정말 많이 버렸어요. 저 앞에 장식되어 있던 걸 싹 다 버리고 치웠어요. 왜냐면은 역시 이게 가격을 떠나서 내가 이 실이 뭔진 몰라도 어쨌거나 만들어진 그 퀄리티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좋다고 느끼겠구나 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요번에 이게 모르는 사람이 뜨개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있겠구나. 실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실로 만들었냐? 이건 무슨 실로 만들었냐? 근데 대충 보면은 몇 알에 정도 들었을지 알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실만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 대충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아, 이걸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들었겠구나. 근데 봤을 때 이거는 판매를 위한 게 전혀 아니죠. 저희 샵도 DP를 해놓은 어떤 거를 파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DP를 했을 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공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DP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공예에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유리창에 그 모습을 보더라도 아, 이 샵은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뭔가가 여긴 있구나. 근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뭔가를 만들면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물어보겠지. 이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 근데 혹시 너무 부담이 아닐까, 이런 가방 아니면 소품 이런 거에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왜냐면 좀 더 싼 실이 있다면 내가 저렴한 거를 입고 해서 만들지 않는 이상 굳이 내가 이걸 보여줄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싼, 그렇게 좀 저렴하면서도 소품에 많이들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을 입고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손을 놨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면 오래 할 수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좋아할 수 없는 실이면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뭘 만드시고 뭐 어떤 실로 만드시고 이거를 폄하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도 있죠. 실이 내가 좋은 거면 좀 빨리빨리 작업이 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면 빨리 그걸 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갈등이 돼요.
정말 오로지 판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런 공예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량으로 할 수 있다면 예쁘다고 하는 거 막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리고 그 돈만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기엔 이건 정말 정말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걸. 그리고 소품 만드는 걸 어차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거를 억지로 하는 것도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시작한 건데 좋아하지 않는 거를 일로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소품을 그만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를 가져올 게 아니라면 제가 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시를 가져와서 패키지를 만들 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걸 영상이나 DP에다 올려놓을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안 팔 거니까. 그거 내놓으면 뭐 하겠어요. 안 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기로 했던 샵이 이거면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줘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격에 관계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욕심을 부렸던 어떤 그 완성된 모습? 그게 있으면 그걸 해서 팔지 않을 거라도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느꼈던 거 있죠?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 그 샵을 딱 지나가는데 그 소품을 딱 보고 발걸음이 멎는 거예요. 아, 여기 들어가 봐야 돼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물건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발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의 그걸 들어보고 이거 뜨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크래프트숍을 다녔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가본 데는 뭐 목공예 하는 데도 있었고 가죽 하는 데도 있었고 막 종류가 여러 재봉 하는 데도 있었고 근데 사실 목공예라든지 가죽도 그렇고 뭐 그런 거에 재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샵을 지나가면 이렇게 굉장히 크래프트숍들이 많은데 한 군데 딱 발걸음 멎는 데가 있어. 여기 저 뭐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보면은 저거 궁금해하고 손이 가는 물건이 있다고요. 가서 보면 비싸. 이게 사람 눈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사람 눈 다 똑같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건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사람의 시선을 끌고 그러면 가게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스스로 손님이 돼서 돌아다닌 결과를 봤을 때 아 내가 가게에 있는 거 팔 것만을 만들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거는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DPM 물건 중엔 바구니라든지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그 앞에 이제 놓아둔 그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소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건 나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소품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 저건 나도 만들어야겠다. 이번에 저건 나도 만들어야겠다.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와 관계없이 그런 욕심이 나야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예를 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튼백 처음에는 제가 칼을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민튼백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비디오 영상 그 편집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 이게 영상을 보는 거랑 내가 그때 봤던 거랑 다른 게 여행 갔다 와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다른 거예요. 그때 봤던 아 맞아 맞아 그때는 자세히 못 봤는데 싹 지나간 것도 카메라에 잡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멈춰갖고 보게 되는 이거 뭐였지? 내가 못 봤나? 막 자세히 보게 되고 그래서 확실히 내가 좀 오래 있었던 샵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만져봤던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카메라에 담았지만 그거를 갖고 와서 다시 보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팔고 안 팔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민트백을 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데모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번에 제가 그 리드실이 새롭게 입고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드실 오기 전까지 기다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여름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름 니팅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리드가 오면 이걸로 뭔가 만들어야지 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가방을 봤을 때 잡지가 먼저 나오기도 전이에요. 오픈되기 전에 저희는 볼 수 있으니까 그 디자인을 보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린넨이나 이런 걸로 한번 좀 고급지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도. 근데 이 과정이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이런 걸 만들겠어, 이 돈을 주고? 그 생각도 있었고, 이때까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전혀. 소품을 만들 때는, 그래도 대중적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여줄 거라면 판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여행 갔다 와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판매 안 해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개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요번에 폼폼 요거를 잡지가 이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고 나서 칼을 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보여줄 거라면 적어도 이 잡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신청을 하실 수 있게 거들포드 카페에 해놨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요 모티브를 만드는 제 작업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드린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보시면 요 완성품을 제가 크게 확대해서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실을 영상 자체에서는 제가 이 실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얇아서 보여드리기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굵은 실로 보여드렸지만 어쨌거나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에서 가장 좋은 건 물건을 직접 보거나 실을 직접 만져보거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영상에서 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 실을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비침 정도라든지 편물의 느낌만 딱 보고도 아 이런 거 나오겠네 이렇게 짜면 이런 거 나오겠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비춰드렸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가방은 제 영상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코바늘이고 보통 그 영문 패턴으로 다 나와 있으면 한국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영문 패턴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거는 차트가 들어있었어요. 이 가방은 한국에서 그 코바늘 차트 그리고 기호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차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데모로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냥 내가 만드는 거 보고 싶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드는 걸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신청하신 것 같진 않아요. 볼 땐 다른 분들 봐도 신청하신 분들 봐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걸 보고 싶은 거인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도 몰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여러분들 많이 하시던 적게 하시던 관계없어요. 제가 이 하면서 뭘 고민하는지 만들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 공예는 내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 만들면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드는 거 보면은 요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만드는 걸 보면은 아 난 저렇게 해봐야지 내 거를 찾기 위해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실을 사서 본인이 트라이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영상을 보고 추려볼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요거 해봐야지 난 요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히 그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해봐야지. 사이즈를 보니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난 실을 굵은 거 해봐야지. 나는 작은 걸 해봐야지. 같은 걸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잡지의 모든 내용은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샵에서 이 도서를 구매하신 걸 확인할 수 있는 분,
이 도서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되는 거죠. 저희 샵에서 구매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도움이 물론 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기도 했어요. 막 이걸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가 속도도 느리지 않아요. 그냥 좀 평범한 속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뭐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라방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가방 그 테두리예요. 여기 이제 민튼백에 보시면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은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색깔을 고를 때 본인이 막상 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색 선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색 선택하는 거는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 선택이라는 건 완성하는 순간까지도 고민해. 아 이게 맞나? 요 컴비가 예쁜가? 이것도 이쁠 것 같은데 저것도 이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요렇게 실을 쌍으로 갖다 놓고 봐도 이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만들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데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트라이 하는 것들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마치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 민튼백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실은 이건 리드라는 실입니다. 리드라는 시브니체 리드라는 실고 요번에 새롭게 입고된 라인이에요. 시브니치에는 이 라인이 늘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 샵에는 요번에 새롭게 리드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 지난 그 라방 보신 분들은 이 실에 대해서도 아마 소개가 잘 나왔을 텐데 이제 영상이 그 공방장 채널에 올라오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메인 모티브에 사용하고 있는 실 색상이 카페인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게 약간 황금빛 같은 색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오리지널 그 가방에 보시면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요 색상에 흰색을 비슷하게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색깔보다 훨씬 진하죠. 진한데 여기 보시면 흰색 테두리로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깔끔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본 색상으로 그 테두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변하고 눈 뜨면 마음이 변하고 실자 보면 마음이 변하고 이게 자꾸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을 풀어서 감으면 그나마도 이제 조금 마음이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실을 풀고 감았는데도 긴가민가 왜 그럴 때 있죠.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위드에다가 위드 색으로도 이 가방 테두리는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모티브 자체는 여기에 나오는 모티브 자체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가방의 그 모티브 자체는 전부 다 사이즈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실을 선택했으면 그 실로 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방 테두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방 테두리는 사실 다른 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드로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다른 실을 그럼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리드에 있는 지금의 색깔로 배색을 해보려니까 조금 밋밋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름 가방인데 눈에 좀 산뜻하게 좀 그런 색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트위그에 있는 색상이랑 섞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트위그도 린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트위그는 발색력이 굉장히 좋아요. 트위그는 광택도 있고 물론 리드도 광택이 있는데 이게 광택의 정도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 트위그는 이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으면서 실의 꼬임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트위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뻣뻣해요. 뻣뻣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분명히 이제 소품에 이건 의상실이긴 합니다만 가방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 가방 손잡이나 어깨에 매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게이지도 그닥 다르지 않고 리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데다가
위드랑 트위그랑 15인치에서 합사를 해서 나온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 두 실은 잘 어울리는 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5인치의 실들을 뭐 이거는 합사를 해도 된다, 저건 합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믹스해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5인치 디자인 해놓은 걸 보면은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잘 어울리는 실 분이 뭐뭐 있을까, 게이지가 어떤 식으로 어울릴까 이런 걸 보시려면 지난 컬렉션들을 쭉 둘러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위그랑 위드랑 같이 콤비로 된 그런 의상들을 보시면 사진을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죠. 요 두 개 합사했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본인이 실이 있다면 스워치를 만들어 보면 되게 좋고요. 스워치를 만들어 봐서 그 느낌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색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골랐는데 하나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고 또 하나가 다른 색상인데 둘 중에 하나를 할까 해요. 하나는 이제 좀 여름이니까 좀 산뜻하게 눈에 확 띄는 요런 색깔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요 색상을 골랐어요. 요거 최소한 두 줄은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색감을 보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인 모티브 위에다가 살짝 테두리를 하듯이 위에만 가방 그 테두리다라는 느낌으로 두 줄을 돌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색감의 조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아마 이제 색깔 고르실 때 같은 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제 아이디어는 떠오르실 겁니다. 저같이 그런 취향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이런 걸 보면서 아 요렇게 요렇게는 괜찮네, 요렇게 요렇게는 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이제 본인 취향이 각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해보거나 자기가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영상에서나마 보실 수 있으면 아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조합은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제일 좋으냐면은 제가 색깔을 볼 때는 요렇게만 봐서도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가방은 이제 옆에다가 멜 거잖아요. 제가 가방을 이제 요 가방을 들을 거는 바캉스 룩이에요. 제가 이제 요 가방을 만들려고 생각했을 때도 바캉스 룩을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바캉스 룩으로 요런 거를 입어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들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한 옷을 입고 옆에다가 모티브를 대보세요. 가방 느낌 나게 어떤 게 어울릴까? 내가 코디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상 바캉스나 어디 여행 가시기 전에 그냥 매일매일 드는 가방으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기왕 만들 거 이거는 비싼 거잖아. 비싸니까 좋은 데 갈 때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물론 마트 다닐 때도 전 들 겁니다만 그래도 바캉스 갈 때 또 특별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입을 옷을 입고 색깔을 이제 비교해 보세요. 저는 약간 베이지나 이런 거에 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이죠? 요런 느낌 어떨까?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이게 카페인 색상이 약간 그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브라운 계열이 그 나무로 생각하시면은 초록이나 뭐 분홍, 빨강, 하양, 뭐 꽃이나 식물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색상하고 굉장히 톤이 매칭이 잘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폰 화면으로 보시는 색상보다 더 진해요. 지금 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요 색깔이 거의 크리미하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실제 색깔은 거의 황금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지만 황금빛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런 초록색 위에 가방 테두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요 색상은 피오드라는 색상입니다. 트위그예요. 네, 트위그라는 실이고 피오드라는 색상이에요. 보이죠? 뻣뻣함이 실에 보이시나요? 이 뻣뻣한 느낌? 감이 오나요? 뻣뻣해요, 굉장히. 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색상. 이거 너무 화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색상에서. 그래갖고 두 개를 해본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라면은 분명히 이 톤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 저라면. 근데 이게 너무 산뜻한 거야, 여름에. 근데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느낌이. 보이죠?
요 색상. 요거는 지금 브릭이라는 색상이에요. 네. 브릭이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리고 실을 두 개를 대보고 계속 꾸며. 뭐지?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만 보시면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느낌이 어떨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떠보고 이런 걸 보면 좋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약간 떠오르죠. 어떻게 될지 느낌이 어떨지 전체 느낌이 어떨지 약간 감이 오죠. 그리고 이제 옷에 이렇게 딱 대보면 아 내가 매칭했을 때 어떤 느낌 나겠다 하는 그런 감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부터 하고 있던 짓이 이거고 그리고 이제 트위그의 그 의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실은 의상 전문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품을 만드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런 소품을 만드시게 되면 일반적인 대중적인 가방은 아닐 거예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겠죠. 가방 치고는 우리가 그냥 재료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서 하는 그런 거라고 쳐도 고가겠죠. 그런데 이제 의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실을 보여드렸잖아요. 트위그 실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의상에 사용되면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드리겠어요. 샘플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트위그 실을 많이 소개해드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 만들고 나서 특별히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수집하는 잡지에서 본 디자인인데 본 그 오리지널 도안하고 영판 달라요. 오리지널 도안은 이게 게이지가 오차가 굉장히 커요. 저 제 거랑. 그래서 무늬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차트에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배열이 옆으로 된 거예요. 무늬가 옆으로 된 거기 때문에 차트를 재배열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게이지랑 코스 자체가 그 차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게이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차트를 다시 재배열해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만든 거고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리고 도안 자체도 영 바꾼 거죠. 왜냐면 이게 그 패턴 자체 패턴은 그렇게 다 있지 않은데 허리선도 넣었어요. 저는 허리선도 넣고 앞에 살짝 들리고 뒤가 좀 더 길어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네 트위그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옷 자체의 편물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약간 뻣뻣하면서도 무게도 살짝 있고 그죠. 비치는 정도랑 제가 손을 안에다 넣고 거의 비치진 않아요. 두께가 한 요 정도. 여름에 입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산뜻한 느낌으로 리넨 실이다 보니까 그 느낌 그대로 납니다. 리넨 느낌. 그래서 그런 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상을 보고 나서 소품을 보셨을 때 분명히 이제 이런 느낌의 이걸 이제 큰 가방으로 생각해 보시면 의상은 이제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큰 가방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요 정도 찰랑찰랑 느낌이겠구나 막 이런 느낌 나죠. 저는 지금 본판을 위드로 만들고 있어요. 본판을 위드로 만들고 있어서 요 느낌은 알지만 하여튼 위에 그 손잡이 부분을 지금 요걸로 할 겁니다. 제가 색깔 매칭을 해본 결과, 네, 요 색깔이 괜찮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동안에 뭐가 많이 올라왔네요? 슈퍼밴드 보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슈퍼밴드가 뭐죠? 옷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저 3단만 떴는데도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를 채팅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몰랐네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하셨... 전 남색 계열 테두리로 할까 해요. 공방장님 만드는 거 보고 싶었어요. 아 라인 1, 2권도 샀어요. 사투에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산뜻해요. 네 그렇군요. 네 요 색깔 저는 그냥 제 눈엔 요게 이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할까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위드지만 요거는 트위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가방으로서도 굉장히 고급지고 멋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걸 만들었다 해도
그냥 보여만 드리고 뭐 딱히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이제 요번처럼 자세하게 그 내용이라든지 제가 이 시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이게 의상실을 소품을 예전엔 그랬어요. 그랬죠? 아까 여행 가기 전에는 제 생각에서 한국에서는 적어도 너무 이렇게 소품에 너무 가격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있었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게 판매하고 상관없이 예쁜 걸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 저는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하고 이제 약간 취향이 안 맞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보여드린, 지금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보여드린 이유가 판매, 이거를 저처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봐라 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눈은 다 똑같아. 좋은 거 보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걸 본인이 아마 비교하시게 될 거예요. 아, 요런 느낌과 저런 느낌, 실마다의 그런 차이.